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TF 다 알려줌 시즌2 진행의 김민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미국과 관련된 ETF 말씀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마케팅부 글로벌 리서치 팀 김영기 팀장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네. 참 고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아침에 데이터를 또 수정을 해서 네, 주셨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요새 분위기가? 한 달 동안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뉴스에서 다 보셨다시피 이제 은행 업종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네. 뭐 금융주들 좀 하락을 많이 했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채권 네.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좀 하락하면서 네. 오히려 채권 가격이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고 또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좀 최근 나타났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월간 기준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온 ETF들을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ETF들이 좋은 흐름이었나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제일 위에 보시는 이제 퀄리티 관련된 주식들에 투자하는 이제 ROE가 높다든지 네. 부채 비율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QUAL이라고 하는 ETF가 좀 자금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관련된 ETF 두 가지가 이제 탑5 안에 들어왔는데 네. 아무래도 1월부터 기술주 상승세가 좀 두드렸던 점이 네. 좀 이런 ETF의 좀 수급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퀄리티 주식이 안 가고 있는데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금리 부담과 함께 조금 부채가 낮거나 네, 안정적인 네. 수익을 올리는 QUAL 네. 이런 ETF 쪽에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된 걸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쵸, 네.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주요 이제 ETF도 좀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최근 이슈에서 사실 은행주 얘기 안 꺼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은행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컸지만은 그런 또 관련 ETF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10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네. 파산 얘기 나오면서 좀 아무래도 지역 지방은행들 네. 좀 하락세가 굉장히 컸었었죠. 그래서 미국 ETF 중에서는 이제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ETF들이 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차트에도 그려놨는데 네. KRE라고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회색선을 보시는 것처럼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게 얼마나 빠진 거죠? 이제? 이렇게 뒤에 거의 보시면은 한 30% 이상 빠진 것 같은데요? 네, 6개월 동안도 거의 25%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 ETF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늘색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 표가 최근 늘어난 거래량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주가 하락폭이 큰 만큼 네. 좀 그만큼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시황 얘기하면서 이런 쪽들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은 우리나라 분들 투자자분들은 네.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이런 쪽에 대한 의견은 좀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답변을 하시나요? 간혹 특히 이제 저희 직원분들조차도 이렇게 좀 크게 빠진 은행주를 직접 사는 게 어떻냐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은행 관련주 ET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지역은행 투자는 KR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잘 알려진 이제 XLF라고 미국의 금융 섹터 요거는 자산이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S&P 500이 긱스 기준으로 11개 업종을 나눠지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금융 업종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밑에 있는 사실 이렇게 투자를 추천드리진 않지만 네. 이제 레버리지 3배와 인버스 3배 금융주도 이제 거래가 좀 최근에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도 3배짜리 금융주 이런 것들 우리나라 투자들 많이 한다고 네.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저희 또 지난 시간에 나와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너무 단기 변동성에 급급하고 2배짜리, 3배짜리 위험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 변동성이 큰 ETF 그리고 자금이 유입됐었던 네. 이슈 ETF들을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또 괜찮아 보이는 섹터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ETF 준비를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연초에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빠르게 좀 상승을 했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 금리 하락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뭐 많이들 이제 보시고 계시겠지만 챗GPT부터 해서 AI 관련된 섹터가 네. 이슈가 되면서 특히 반도체 업종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좀 빠졌었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죠. 네. 네. 근데 그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는 네. 반도체 ETF가 최근에 성과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날에서도 네. 이제 CEO가 실제로 엔비디아가 AI 섹터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은 한때 이제 비트코인, 즉 네. 암호화폐 채굴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게이머들 리오프닝 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이제 세트를 사자 네네. 이런 쪽의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그쵸. 좋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네. 중국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수요들이 또 끊기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은 생각보다 좀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네. AI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여기 이제 그림에 이제 왼쪽에 실어놓은 것처럼 네. 엔비디아에서는 L4라는 그 칩이 기존의 CPU보다 한 120배 정도 높은 그런 AI 개발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지난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물론 게이밍 섹터의 매출이 추정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절대 수준 좀 떨어졌는데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꾸준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AI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모두 귀결되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서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반도체 관련 ETF가 있는지 네. 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는 뭐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좀 집중이 되어 그쵸. 있다 보니까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어떠한 ETF들이 좀 주요 거래가 되고 관심 있게 보시나요? 뭐 일단 표에서 보시면 네. 가장 잘 아시는 두 가지일 겁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요. SMH라는 네. 게 있고요. 그다음에 iShares에서 운영하는 SOXX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 종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SMH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그 엔비디아가 네. 편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SMC 들어가 있고 이제 최근에 또 주가 줬던 AMD. AMD. 네,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YTD로 거의 뭐 한 24% 정도 네, 상승을 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SOXX 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비중이 좀 낮거든요. 한 자리에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성과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이것도 반도체 ETF 중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두 개 방금 말씀 주신 게 자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네. 거래도 이제 많이 되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잘 아는 이제 ETF일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또 반도체 ETF 하면은 역시 이제 3배짜리 그죠? 네네. 3배짜리 매매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쪽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쪽에 투자한 투자도 역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부담은 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 꽤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기 표에도 이제 가운데 실어놓은 네.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네. 뭐 사실 테슬라가 급등락한 다음에 테슬라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많이 생기듯이 네. 엔비디아도 이제 레버리지 1.5배. 그 다음에 인버스 1.25배 1.25배 네, 예. ETF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AUM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보시면 성과가 지금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네. 인버스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69%가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주가가 상승했다는 그렇겠네요. 얘기죠. 그렇겠네요. 1.5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3.8%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특히나 YTD로는 한 135%가 올랐습니다. 이런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혹시 뭐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편입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YTD로 뭐 80% 이상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선택은 좀 엔비디아가 계속 갈 것 같으신 분들이 좀 관련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결국 AI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뒷단에 놓여져 있는 로봇 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성장주로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쵸, 네. 이런 쪽에 대한 ETF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사실 뭐 글로벌스에서 운영하는 ETF는 좀 반도체나 이런 그런 쪽의 섹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소개해드리는 ROBT라는 ETF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AI나 로보틱스 관련된 네. 특히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C3 AI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잘못 들어봐서. 이제 네.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상장한 지 한 2년 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게 상장 초기 주가 상승폭이 이제 컸다가 작년에 하락폭이 좀 굉장히 또 크게 아무래도 나타났습니다. 성장주들의 조정이 컸으니까요. 네. 그리고 매출은 늘어났는데 좀 손실이 좀 크게 증가하는 좀 기업이다 보니까 장이 안 좋았었는데요. 올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섹터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 올 들어서만 지금 127%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업들로 구성된 ROBT도 뭐 변동성은 크지만 혹시 AI 섹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AI 로보틱스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 변동성이 컸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뭐 해외 쪽 로봇 관련주들도 미래 성장을 생각하면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 저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ROBT라는 ETF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 뭐 ETF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세미나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관심 있는 쪽 어느 쪽인가요? 사실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채권 쪽 아, 역시 아직 ETF가 여전히 채권 쪽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채권 금리하고 이제 가격과의 관계를 좀 네. 아직까지 조금 혼동하신 분도 계시긴 아, 한데, 그러시죠. 예. 요즘은 또 많이 투자하시다 보니까 인지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금리가 사실 채권 금리가 최근 떨어지면서 가격 올라가는 걸 보시고, 일부 좀 빠르신 분들은 한번 수익 실현을 아, 하시고, 하시고. 네, 오늘도 사실 5월 FOMC에서 이제 25BP 인상 확률이 50% 이상으로 또 올라갔거든요. 뭐 물론 계속 변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다시금 좀 금리가 또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를 아. 하겠다 이런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FOMC에서는 뭐 금리를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강도는 약해졌지만은 올리게 되면은 또 채권 쪽에 충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그때 이제 재매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생겼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ETF 다 알려줌 시즌 2 시간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ETF 살펴봤어요. 함께 해주신 저희 김영기 팀장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